자사가 개발한 360도 VR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사가 개발한 360도 VR 서비스는 4개에서 6개의 카메라를 각각 촬영하여 그 다르게 들어온 영상을 구화면으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때 PC에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그래픽 카드 베이스로 이 작업을 진행하며 이 각각의 찍혀진 영상의 화이트 밸런스, 샤프니스, 각종 영상 정보를 하나로 같은 톤으로 만들기 위해 매칭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미리 세기의 실시간으로 만들어진 영상을 TLS나 자사의 5G 라인을 통해서 대용량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이렇게 진행된 그 영상을 VR HMD와 같은 VR 글라스로 보면은 이제 그 직접 그 환경에 없더라도 마치 있는 것 같은 영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 5G 서비스가 대용량 전송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기존의 LTE나 4G에서 불가능했던 그 대용량 서비스를 5G가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써 그 환경에 없더라도 마치 그 환경이나 그 장소에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서비스를 그 360VR에서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